이다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야? 일진놀이 하자. 예, 일진놀이? 한 명이 일진하고 한 명이 진 따는 거야. 참이겠지. 그래, 하자. 내가 당연히 일진이겠지. 나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는 일진이라는 역할이 어울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댕댕아? 멍청아. 어? 1분이라도 늦게 사올 시 1초당 2만대다. 2만대? 갔다 올게. 여기 사왔어. 아이, 이건 크림빵이 아니잖아. 미안. 근데 크림빵을 사오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아, 정말 나는 일진이라고. 일진. 너 만주로 한 대 맞아볼래? 아! 어? 야, 니들 뭐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일진 놀이일 뿐이니까. 뭐? 일진? 야야야! 우리 반에서 일진 같은 거 하면 큰일 나. 왜? 우리 반에 일진 있으면 안 되는 일화도 있는 거야? 너 몰라? 왜 우리 반에 일진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반에 일진이 없네? 전학 오더라도 하루면 다 사라졌잖아. 이건 네가 전학 오기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반에 제일 가는 일진 김두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걔는 진짜 막무가내였지. 미안해. 두식아, 한 번만 봐줘. 손맛 좋네. 역시 넌 때리는 맛이 있다니까. 야, 김리야, 읽으신 뭐야? 과학 시간일걸. 담임 들어오겠네. 벌써부터 짜증나는데. 야, 앞에.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태어났어? 미안.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라. 알겠어? 알았어. 쫄리긴 해. 야, 김리야, 너도 웃기지? 안 웃기다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얘들아, 수업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자식 아니 하늘따리 만들었느냐? 아, 저희 지금 노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노는 거니? 그만하냐? 아, 노는 거라니까. 아, 리아도 즐거워서 그래요. 그치, 리아야? 아파요! 김대식, 나 그래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 그래도 왔어. 아파니까 얼른 니에도 자리에 앉아. 김대식! 니야,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보이는 거 보이면 그때 진짜 가만히 있어. 예예예예. 하나로. 야. 야, 일어나서 춤 좀 춰봐. 틱톡에 올리게. 수업 시간에 춤추는 미친 최민이 참교육으로. 그건 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 중이기도 하고. 아이씨, 뭐가 그래? 조회수 좀 올리자니까. 뭐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형님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춤추는 미친 최민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잠교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수업 시간에 춤추는 재민이 아주 제대로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선생님,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춤을 추는데 에? 봐줄 수가 있어야죠. 아,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려. 저는 매일같이 수업을 열심히 듣더니 빨리 핸드폰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예예 형님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진짜 짜증나게. 아, 됐어요! 수업이 나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게 왜 잔소리야? 다른 애들은 학교 어떻게 다녀? 네가 매일같이 괴롭히는 애들은 아! 무서워하지도 않아? 아! 에이, 안 불쌍해요. 너 진짜 무슨 강변이야?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에이, 제가 깡패되면은 선생님부터 뵈러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신 쫙 하고 어? 생각해보니 그건 지금도 할 수 있겠는데? 이야! 가라! 채! 그게 왜 까부냐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자, 그냥 골고루 골고루 틀다 골고루 너 한 대. 선생님 기다려. 선생님. 내가 깡패가 되면 선생님 가족까지 그냥 쳐 잡힐 테니까. 너가 대신 맞아야겠다. 쳐. 그래도 에이 드시게 선생님을 때리는 건 좀 그렇지. 나 뭐야? 너도 빠져! 아빠? 나 맞았다. 진짜 어떻게 하냐? 나 오빠도 뺐다. 누구? 오빠요? 선생님 오빠 부리신가 보네. 저희는 아차! 여보세요? 선생님 오빠 부리시죠? 오세요! 그냥 아주 패버릴 테니까! 오빠! 도와줘! 도와달라고 오빠! 이미 뵀죠 선생님? 그러니까 오빠분도 패드린다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오빠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될 텐데.
넌 맞을래? 아니면 전화 갈래? 그렇게 두식이는 선생님 친오빠한테 엄청나게 말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어. 본인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조용히 전학을 가버렸어. 그 뒤로 그 친오빠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네 반에 일진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언제든 뛰어간다라고. 그건 조심해야겠네. 조심해 조심해. 에이 설마, 이 교실에 무슨 도청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진 얘를 다 팰게 이러면 뛰어오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진짜. 내가 해볼까? 어? 일진! 일진! 일진이다! 내가 일진이야!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정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고은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혜진, 친빈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